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학교에 갑니다. 새 학년, 새 친구들을 만날 때 친구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학교 생활, 교회 생활 모두 성실히 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여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에 위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그리고 깨닫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고 또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자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족, 친구, 주일 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학교 선생님처럼 우리의 기쁨과 슬픔, 또 아픔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 아니면은 형, 동생, 누나를 위해서 혹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나요? 만약 전도사님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전도사님은 엄청 오랫동안 고민한 다음에 어렵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영원히 산다고 하면은 뭐 천살 만살까지 산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를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꼭 이 말씀을 믿고 또 따라서 구원받고 함께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음을 꼭 전해서 함께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